친구들 안녕. 벌써 2023년이 다 지나갔어. 다음 주면 2024년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래요. 연말이면 아무래도 술자리가 종종 있지. 그게 아니더라도 휴일에 집에서 쉬면서 맥주 한 잔, 혼술하는 걸 즐기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오늘은 내가 이 맥주와 관련된 되게 신박한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하려고 해. 맥주가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아? 2007년에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인데 되게 재밌는 실험을 했어.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맥주를 마시게 하고 피를 채취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임파구 세포의 방사선을 쬐봤대. 임파구 세포는 방사선에 민감한 백혈구라 방사선을 맞으면 개복치마냥 세포고사가 쉽게 일어나기에 방사선 피폭을 판단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세포야. 맥주를 마신 경우 물을 마셨을 때랑 비교하여 방사선에 의한 임파구 세포고사 비율이 평균적으로 21.4%가량 낮아지는 걸 확인하였어. 그리고 흥미롭게도 무알콜 맥주는 평균 10.8% 감소 비율을 보였고, 그래서 물을 마시는 것보다 맥주를 마시는 것이 방사선 피폭에 의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 물론 제한적인 실험이라 완벽한 팩트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맥주를 마시면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재미있는 결과지. 그리고 다들 술 마시고 화장실 더 자주 가는 경험들 해봤지?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평소 소변량을 작게 만드는 탕뇨 호르몬을 막아 소변량을 늘려주는데, 소변량을 늘리면 몸 안에 삼중수소 배출을 늘리는 거라서 이 관점에서도 방사선 피폭을 줄여줄 수 있어. 그러니 연말연시 소중한 사람들과 기분 좋게 맥주 한잔 하면서 추억도 쌓고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몸도 보호하길 바라면서 올해의 마지막 영상 마치도록 할게. 오늘의 한줄 요약. 책임감 있게 술을 마시면 방사선을 막을 수 있다. 모두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